나는 넌 누구지? 네가 왜 이렇게 무거워? 어이, 저기 있잖아. 나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말아. 나르스코사마, お父様のさすが양を見つけました。 この男で間違いありません。 くそ、ひどい匂いだ。
기절하기만 해봐. 정신 똑바로 차려. 씨발. 우리 둘 다 치료부터 받아야 돼. 근처에 누구 믿을 만한 리퍼다가 없어? 한 명 있지. 당장 리퍼닥한테 가야 돼. 빨리! 빅터한테 가면 돼. 좋아, 가자! 부를 사람 없어? 전화 좀 해봐! 그래, 알았어. 안녕하세요. 스캔 결과 고객님은 저희 서비스 지역 밖에 계십니다. 그냥 좀 데리러 와. 미스트의 에서테리카로 거기서 빅터를. 알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20분 이내 도착 예정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봐! 손상됐어. 귀 밑에 잭을 연결해주세요.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조신경 소켓이 림프샘 사이에 있습니다. 목 뒷끈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동맥이라도 찌르면 죽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둬도 죽습니다. 소켓을 찾은 것 같아. 그럼 소켓에 연결해주세요. 빨리 안으로 데려가. 더 못 버티겠어. 쉬어야겠어. 당신 빈가? 미스티! 너무 낮아. 신경성 쇼크입니다. 곧 사망합니다. 안 되겠어. 후두부를 절개해서 봐야겠어. 그러면 위험할. 그건 나도 알아. 부인은 어때? 그쪽보다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좋아지고는 있어.
호이, 내 말 들려? 아, 머리야. 좀 어때? 글쎄, 귀가 울려. 아, 이상한 것도 좀 보이고. 환각이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눈부신 조명, 시끄러운 무대. 근데 숨을 못 쉬겠어. 머릿속이 증오로 가득해. 마이크를 잡고 증오를 쏟아내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기분이 계속 개판이야. 그리고 듣고 웃지 마. 내가 아라사카 타워에 폭탄을 설치해. 전혀 웃긴 일이 아니야. 나이트 시티가 달라 보였어. 모든 걸 증오했어. 사람도 세상도 다. 당연히 꿈인 건 아는데 너무 생생해. 넌 꿈을 꾼 게 아니야, 보이. 그건 기억일 거야. 그 샤드에는 인격 구성체가 들어있었어. 네가 본 건 그 사람의 기억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의 기억을 본 거라고? 그게 말이 돼? 글쎄, 너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나랑 연결됐다고? 그게 누군데? 조니 실버핸드. 테러리스트이자 예전엔 이 도시의 전설이었지. 하,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데? 그 바이오 칩은 이미 불붙은 시한폭탄과 같다.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길어도 몇 주 정도야. 실버 핸드의 구성체가 네 의식을 잠식할 거야. 서서히 네 몸을 차지할 거고, 그러다 너란 존재는 사라지겠지.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네가 고쳐줄 거지? 그치? 할 수만 있다면 그랬겠지, 부이. 정말이야. 하지만 이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리포닥중에서 네가 최고 아니야? 왜 못 고치는데? 길게 말해줄까? 짧게 해줄까? 다 말해. 하나도 빼먹지 말고. 좋아. 집에는 구성체가 담겨있어. 다시 말하면 조니 실버핸드의 정신이지. 그 칩을 슬롯에 연결했지만 별다른 일 없었지? 죽기 전까진 말이야. 덱스터 드션이 머리에 총을 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지? 구경이 작았거든. 천만다행이었지. 참 고맙게도 멍청한 덱스터가 또 실수를 한 거야. 집의 나노기기는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네 손을 잡고 끌어올린 거지. 죽고 나서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 원래는 그렇지. 하지만 이젠 달라. 기업의 기밀 기술이 있다면 멀쩡히 부활할 수 있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정신은? 지옥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일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라고? 그 칩을 만든 아라사카 기술자한테 물어봐. 내가 아는 건 네 정신이 곧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란 것뿐이야. 바이오 칩 입장에서 보면 네 뇌세포는 당장 제거해야 할 종양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네 몸은 구성체를 담을 수 있는 빈 껍데기일 뿐이지. 이 씨발 테러리스트 새끼가 날 지우고 내 몸을 차지하려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야. 자동으로 시작된 거지. 이미 너나 그 친구나 막을 방법이 없을 거야.
빅터, 넌 언제나 방법을 찾았잖아. 네가 날 도울 방법이 없다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빅터. 나도 정말 돕고 싶어. 미스티, 빅터도 이제 늙었어.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 가자, 부이.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러더니 죽어버렸고,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꿈에서 말이야. 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암시 같은 거지. 내가 지금 깨어있긴 한 걸까? 이미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에 파묻히지 마, 부이. 잊어버려. 일단 약 좀 먹어. 오메가 차단제야. 꾸준히 먹어야 돼. 그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릿속의 손님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수도엔도 트라이젠도 줄게. 이걸 먹으면 반대로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야. 악마를 풀어주는 거랄까. 누워야겠어. 자, 줄 게 하나 더 있어. 빅터가 네 머리에서 빼낸 거야. 행운의 부적이랄까. 그럼 이제 눈 좀 붙여. 미스티, 잠깐. 제키 말인데. 어? 제키는 나한테 최고의 친구였어. 평생 보고 싶을 거야. 제키가 여기 있었으면 빨리 잠이나 쳐자고 해 뜨면 기어나와서 네 일이나 하라고 했을걸. 하지만 지금은 일단 푹 쉬자. 좀 자야지. 여기서 나가야 돼. 알겠어? 방해하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조심해. 담배 땡기네. 갖고 있는 거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어디서 굴러먹던 시발년이냐? 시발 좀 꺼져!
누구 밑에서 일하지? 말해! 씨발! 씨발! X같은 집! 다 뜯어버릴 거야! 안 돼, 멈춰! 나한테 넘겨! 내가 차지하겠어! 알았어? 이제 꺼져, 개새끼야. 족까지 마. 끝내고 싶으면 아가리에 총 쳐놓고 쏴버리던가. 느껴져. 우리 정신이 연결되고 과일에 핀 곰팡이처럼 너한테 들러붙었어. 멈출 수가 없어. 알아들어? 씨발, 역겨워 죽겠다고. 기억 흔적이 복사된 거야. 난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날 내버려둬! 내 머리에서 나가! 꺼지라고!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 그럼 되겠네. 뭐하냐, 씨발! 대가리를 쏘라고, 대가리를! 아씨, 족같네.
다케무라다. 처음 만나지. 도메 식당으로 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네 목숨을 구한 게 바로 나니까. 내가 아직 정신이 좀 없는데 말이야.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어차피 계속 정신 없을 텐데 무슨 상관이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링에 올라와야 돼. 이미 고문 울렸어. 도메 식당에서 기다리지. When danger lurks, Trauma Team will be here. 제조사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WNS 뉴스 아리프 이크발입니다. 루시우스 라인 시장이 사망하며 도시에 슬픔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장은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며 그의 가족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1차 보고서에선 관상동맥 임플란트 고장을 지적. 라인 시장의 남은 임기는 부시장이자 가까운 사이였던 웰든 볼트가 맡아서 수행하고, 또한 부트 부시장은 다음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앉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군. 차에서 봤을 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 날 도와준 이유가 뭐야?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도 그렇고.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선 이블린 파커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줘야겠어. 이블린? 갑자기 그건 왜? 이블린은 아라사카 요리노부와 깊은 관계였어. 약점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직접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집 빼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벌써 멀리 떠났을 테니까. 이블린이 어디 간지는 네가 더 잘 아네. 멀리 갔다니. 어째서 이블린이 집을 재고하는 걸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기업이 뒤를 봐주고 있나? 그건 아닐 거야. 이유가 뭐지? 기업 놈들이 아무리 아침에 향수를 뿌려대도 점심때쯤에는 사기꾼 냄새가 다시 나거든. 근데 이블린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 의지만 느껴졌지. 그럼 나도 사기꾼 냄새가 나나? 아니, 그것보단 악취가 난다고 해두자. 할 말 다 했지? 그럼 난 가볼게. 잠깐. 아라사카 요리노부는 반드시 배륜의 대가를 치러야 돼.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이트시티에서? 아니, 복수지. 더 가능성 있으니까. 요리노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증거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용병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다른 수가 없어. 게다가 난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지. 쫓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내가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날 도와주면 어떻게 보상해 줄지 알려주지. 그러니까 아라사카 본사에 가서 요리노부가 폐륜하라고 말하라는 거야? 사부르를 죽인 놈이라고? 우린 합리적인 이들과 청문회를 열 거야. 중립구역에서. 그 전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새끼들이 날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 넌 죽어가고 있어. 게다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모르지. 그 집 렐릭이 문제잖아. 아라사카가 만들었고 아라사카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아라사카는 널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단히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럴만한 사람을 네 편으로 두면 된다는 얘기야. 정치 같은 거지. 앤더스 헬맨 같은 놈들 말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훔실 계획 세울 때 조사했지. 헬맨이 렐릭을 설계했잖아. 틀렸어. 헬맨은 그저 졸개야. 난 더 강력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 게다가 앤더스 헬맨은 아라사카를 배신하고 도망쳤어. 시발 스카들이 있네. 이봐,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닥쳐! 너 같은 새끼나 족같은 기업 병신들이 하는 짓을 좋아하는 거야. 뭐가 어떻다고? 다시 말해줘! 잘 들어. 아니, 너나 잘 들어. 너 같은 연병할 새끼들이 이 나라를 망친 거야. 땅을 뺏고 직장도 뺐더니 이제 우리 사람 취급도 하질 않잖아. 여긴 내 가게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 그 차나 빨리 마시고 가지. 제안은 고마워.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하든가 할게. 계획을 세우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날 도와준다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지. 부탁 하나만 할게. 도시를 떠나면 안 돼. 떠나? 내가 왜 떠나겠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아라사카 전문가 말고 다른 사람 말인가? 찾을 수 없을걸. 방법은 하나뿐이야. 아까 몇 명 있다고 했잖아. 운이 좋으면 이블린을 찾을 수 있겠지. 이블린이 정말 널 도울 수 있었다면 진작에 도와줬겠지. 도둑끼리의 의리라는 거 들어봤어? 그래, 아이러니하지. 도둑이 의리라니. 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요리노부 귀가 간질간질하겠네. 이블리는 널 도울 생각이 없을 거야. 나라면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겠어. 앤더스 헬맨, 그 인간이 렐릭을 만들었으니까 제거하는 방법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아라사카와 다시 싸우게 된다면 뭐 상관없어. 오래전에 회사에서 도망쳤어. 나도 오랫동안 헬맨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헬맨을 왜 찾아다닌 건데? 요리노부의 계획을 회장님께 경고했던 사람이거든. 둘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기업의 쥐새끼들은 꼬리만 잡혀도 나불대니까. 며칠간 여기저기 정보를 모아봤는데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되더군. 애프터라이프라는 클럽이었어. 하지만 픽서의 여왕에게 바로 쫓겨났어. 로그 말이야. 사부로 밑에서 일한 거 아니었어? 근데 잘나신 분들이랑 대화하는 법은 몰랐나 봐?
아라사카 사부로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얽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 로그는 아는 게 많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헬멘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어. 행운을 빌지.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데다 예의도 없더군. 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이블린을 찾든 헬멘을 찾든 네 마음대로 해. 난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아라사카 내부에 내 사람들이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럼 그때 보자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헬멘을 찾으면 나도 알려줘. 그 인간한테 볼 일이 좀 남았으니까. 냉동만두랑 쓰레기나 팔고 나이트 시티는 여전하구만. 여전히 아라사카의 독재는 계속되고 세계는 개판으로 무너지고 있고. 로그가 살아있는 건 다행이네. 시발 뻔뻔한 새끼. 처음에 날 죽이려 들더니 이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라도 하자고? 나랑 얘기할 땐 소리 지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졸라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네가 안 죽는 게 낫겠더라. 닥쳐 이 시발 새끼야. 나도 힘들거든? 넌 쓰레기장에서 깨어났지만 난 네 머릿속에서 깨어났어. 네 기억이랑 생각 때문에 졸라 복잡해. 비긴 셈 치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로그부터 시작해볼까? 우린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이거든. 넌 옛날 크리스마스 유령 같은 거야, 병신아. 네 친구들은 벌써 다 돼지거나 늙어서 기억도 못할걸? 나는 전설이 됐거든. 절대 못 잊지. 그럼 로그한테 가서 이럴까? 안녕, 내 대가리에 말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 새끼가 네 친구인 조은이라네. 로그라면 이해할 거야. 네가 네 아빠 불알에서 꾸물거릴 때부터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살아온 애거든. 네 기억에서 봤으니까 닥쳐. 역겨운 새끼. 내 말이라면 로그도 믿고 도와줄 거야. 애프터라이프로 가자. 우린 개뿔.